오늘은 마티닉의 AX73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AX73은 80년대 아카이에서 만든 AX73 신디사이저를 현대적으로 에뮬레이션한 신디사이저입니다. AX73에 흥미를 느낀 첫 번째 이유는 디자인 때문입니다. 악기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일단 마음에 들었습니다. 메인 화면인 키탭에서 아주 기본적인 제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간단한 세팅만 가능하고 사이즈 조절이 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팅 탭에서 보다 세부적인 세팅이 가능합니다. 빈티지 신디사이저 방식에 VCO와 VCF와 엔벨로프, LFO 등이 있어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프리셋 탭에서 수많은 프리셋을 제공하고 닥터믹스가 만든 프리셋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웠던 특징을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스플릿 기능이 있어 시퍼를 기준으로 낮은 음역과 높은 음역을 다른 소리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플릿을 활성화하고 버퍼에는 소프트파형의 필터 엔벨로프를 적용하겠습니다. 낮은 파트에는 스퀘어 파형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C4를 기준으로 두 개의 사운드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벨로프와 LFO에 있는 셀렉트를 통해서 원하는 소스에 엔벨로프와 LFO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VCA에서 위스를 조절하면 낮은 노트는 왼쪽, 높은 노트는 오른쪽에서 출력됩니다. 4개의 코러스가 있는데 AX73과 AX60을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왼편에 FX를 선택하면 8개의 이펙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이펙터가 다 있어서 순발력 있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소프트 파형을 다른 몇 개의 신디사이저와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프리셋을 몇 개 만들어 봤는데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신디사이저마다 미묘하게 사운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할 때 골라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총평입니다. AX73의 사운드와 디자인은 정말 마음에 들고 훌륭한 편입니다. 하지만 UI와 UX가 조금 답답하고 불편한 느낌입니다.
메인 패널은 예쁘지만 실제 조작하기엔 너무 작은 편입니다. 사이즈 조절이 되지 않는 것도 답답함을 줍니다. 세팅 패널도 깔끔해 보이는 편이지만 뭔가 미묘하게 헤매는 느낌이라 적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엔벨로프에서 셀렉트를 바꿨을 때 이게 한 번에 눈에 띄지 않아서 내가 현재 이 엔벨로프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무조건 클릭을 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 버그인지는 모르겠지만 디폴트 값으로 플레이했을 때 왼쪽으로 출력돼서 약간 신경 쓰였습니다. 오늘은 AX73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디자인이 예뻐서 흥미를 가졌지만 사운드마저 마음에 들어서 한동안 자주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악기를 찾는다면 보다 즐겁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